완전 그게 모든 지식들을 습득할 만큼의 그게 나오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그왜 언어 공부하는 사람도 영어만 잘하는 사람이 있고 중국어만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언어 공부에 막 그거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한 십몇 개국을 봐도 그냥 바로 아이 언어는 이렇게 한다고 바로 이게 털 물리가 터져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터지는 방법이 왜 이렇게 사람마다 지식적인 것들이 틀린지. 근데 그걸 보고 이제 내가 엄마면 내 자식한테 내 자식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영어도 가르치고 중국어도 같이 일본어도 가르치는데 내 자식은 언어를 못해. 그런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느 선까지 그게 넘어가야지 그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건 결국은 엄마들이 아 이건 내 자식은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놓아야 할 그거는 어느 시점에서 그걸 놓아야 되는지 이게 조금 궁금해요. 그러려면 조금 비교를 좀 해야 되는 게, 지금 사람들이 지식시대잖아요, 그죠? 그럼 지식하고 진리를 좀 비교를 좀 해야 돼요. 이거 모르면은 평생 그것 때문에 지식을 아무리 가져도 내 인생을 살 수가 없거든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지식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수천 수만 년 동안에 뭘 갖췄냐면, 지식이라는 놈을 지금 갖췄어요. 언제까지? 2012년도까지 굉장히 지금 진화 성장했거든. 그럼 뭐가 진화 성장이 끝났냐면 지식이 끝난 거예요. 인간을 지식을 먹고 성장 발전하기 끝난 거라. 그럼 후천 시대는 뭐 새로운 거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모르는 거지. 그러면은 지금 모든 지금 지식인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명문대 나온 사람도 있고 뭐 나름대로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갖춘 게 뭐냐면 전부 다 지식이거든요. 지식이 뭐냐면 말 그대로 지식이라. 그러면 지식의 질량이 있거든요. 나는 멘토를 항상 질량으로 풀어내거든. 그럼 지식의 질량을 갖다가 수천 수만 년 동안에 뭐 공자부터 자자파들 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지식인 철학자들이 지금 글을 써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남겨놨는데 요거 다 합치면 얼마예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럼 질량이 무게라는 게 나오거든요. 왜? 자연의 법칙인 질량의 법칙 말고는 없으니까. 그러면 전부 다이 질량을 합쳐버리면 정확히 몇 프로 나오냐면 30% 나와요. 근데 저 사람은 하버드 나왔잖아요. 저 사람은 예일대 나왔잖아요. 저 사람은 콜롬비아대 나왔네. 저 사람은 서울대 나오고 연대 나오고 이화여대 나왔어요. 그럼 이화여대 나온 여자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명문대를 졸업한 사람들은 질량이 30%가 아니지 않아요. 그죠? 왜 나는 지방대 나왔거든. 그 지방대 나왔으면 네가 30%라 나는 받아들이겠는데 하버드 나온 사람이 네가 그 하버드 도서관 안에서 수천 수만 권의 책을 읽고 엄청난 질량을 갖추더라도 네가 합친 거다 합쳐 보면은 30%를 넘지 못한다면요, 이제 뻥치는 거야. 아, 그거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냐. 나는 좀 명문대 나왔으니까 나는 40% 50% 쳐줘야 되지. 절대 없어요. 30% 선을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그러면 나는 저 사람은 책을 100권 읽고 나 책을 만권 읽었잖아요. 그만권 읽은 사람은 뭐가 지금 되냐면요, 많이 지금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질량은 벗어나느냐? 절대로 못 벗어나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30% 지금 질량을 딱 갖추고 있는데 요걸 내가 지금 바르게 쓰려고 하면 내 인생을 멋지게 살라고 내 인생을 살라고 하면요 요거 가지고는 뭔가 부족한 거라. 왜? 나도 갖추고 있고 상대도 갖추고 있죠. 좀 많이 알고 덜게 알고 요거 차이점이지 이 질량은 변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요 지금 30% 질량에다가 뭘 지입해야 되냐면 안에 뭘 만들어야 돼. 그걸 뭐냐면 우주가 팽창하는 것도 밀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사람의 내공이 만들어진 것도 질량 속에서 밀도가 차이지만 그게 내공이 만들어져 이게 나중에 지혜로 터져버리는 거거든. 근데 안에 밀도가 안 만들어지면요, 이거는 답이 없는 거라. 이 컵에 지금 밀도하고요. 그다음 그거 있잖아요, 왜그팅 소리 나는 거 뭐지 그거? 유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다르잖아요, 밀도가. 안에 딱 현미경을 보면 구멍이 다르거든. 그 밀도 자체가 다른 거라. 그래서 이런 도자기 컵은요, 영원히 도자기 컵이라. 아무리 이쁘게 만들어도 질도가 어떻게? 30% 넘을 수가 없는 없지. 거야. 근데 이거 뭐라 하죠? 팅 소리 나는 거, 좋은 거 있잖아, 유리 같은 거. 요거는요, 질도와 밀량이 달라요. 처음부터 그렇게 돼 있어. 엄청나게 촘촘해. 그러면은, 지식인들이 갖춘 게 뭐냐면, 이런 도자기 컵이죠. 진리를 가진 사람이 그통 소리 나는 그런 거라. 그걸 뭐라 그러지? 아, 크리스탈. 크리스탈은 정확하게 밀도가 달라요. 질량이 다른 거라. 그래서 도자기 컵하고, 그 다음에 크리스탈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 되게. 그래서 전부 다 도자기 컵 쓸래? 아니면 네 크리스탈 쓸래? 크리스탈 이쁘잖아요. 사람도 질량도 좋고, 쓰고, 소리도 좋고 아주. 진짜. 요게 바로 밀도와 질량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식을 갖춘 사람들은 이 도자기 컵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걸 갖다 컵을 갖다가 크게 만들어도요, 그 밀도와 실력은 똑같은 거라. 맞아요. 그럼 나는 멘토님 요만한 컵에다가 그러면 질량을 좀 더 좋게 하겠어. 나는 요거 두 배 되는 컵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떠냐면 컵만 커졌지. 안에 밀 질량 어떻게 돼요? 똑같은 30%예요. 이거 되죠? 그러면 지금 지식을 갖춘 사람들은 도자기 컵이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컵을 많이 먹었다 하더라도 저 크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질량이 30% 내지 안에 뭐가 안 만들어지냐면 밀도가 없지 않냐. 밀도가 있어야지만이 뭔가가 물리적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모든 물질은 다 그래. 근데 밀도가 없다 보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만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전문가라. 전문가란 것은 내가 어떤 분야에 이 도자기 컵을 만들면 도자기 컵을 잘 만드는데 전문가이기 때문에 70% 이걸 질량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질량이라. 근데 그걸 딱 투수해버리면 얼마 돼요? 다 포함해도 30%라. 왜? 지식이 질량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도자기를 만든 전문가가요, 내가 일반 지식을 이제 먹었다가 맨날 도자기만 굽고 있다가 평생 요라고 있다가 내가 인생을 한 번도 못 살았는데 인생이 재미가 없지. 존경을 못 받으니까. 그런데 멘토를 만났어요. 자연의 진리로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연의 근본이 들어왔는데 근본을 갖다 내가 30%만 딱 그 전문가한테 딱 플러스 시켜버리면요, 뭐가 일어나냐면 이 70%가 물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30%의 질량이 엄청나게 고질량이기 때문에 밀도가 지금 들어오는 거거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지식의 질량에다가 거기다가 밀도가 들어오니까 이제 밀도가 압이 꽉 차버리면요, 이게 스스로 물이 일어나가지고 나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나중에는 이 도자기를 방패로 내가 굽고 있고 이 도자기에 내가 어떻게 정신 철학을 담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죠.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힘이 나올 때 나는 사람들한테 어떤 걸 받느냐? 존경을 받는다. 네. 스스로 물리가 일어나가지고 지혜로운 말 한마디 스스로 나온다. 그럼 이 도자기는 지금 왜 만들고 있느냐? 나한테 사람이 오게끔 만드는 하나의 방편이다.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방편 속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야. 그림은 그린 사람 그림을 잘 그리고 노래를 하는 사람은 노래에 빠져가 있고 춤추는 사람은 춤추는 데 빠져 있고 연기하는 사람은 연기에 빠져 있고 의사가 치료해주면 약 처방한데 빠져있고 모든 데 지금 방편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못 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살아가는 게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게 처음보다 힘들어 보이잖아. 왜? 30%짜리 질량 가지고 방편으로 써야 되는데 그 안에 뭐야? 진리로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네 안에 질량에다가 밀도를 만들어내가지고 스스로 물기가 터져가지고 상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힘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건 없이 그냥 방편만 열심히 그냥 전문가로서 내가 활동하고 있다 보니까 내 인생을 한 뜸도 못 산 거예요. 전문가들은요 내 인생을 한 번도 산 적이 없어. 한 뜸도 못 살았다. 한 뜸도 못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존경을 받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밀도를 채워야 되는 거죠. 근데 조금 더 지식인들이 똑같은 지식을 갖춰놓고 아무리 합쳐도 도토리 키재기인데 그 30% 질량을 가지고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네 말이 틀리고 내가 맞고 내가 대통령이고 너는 대통령 하면 안 되고 내가 장관감이지 오만 집 논리 잣대 지식을 대가지고 이상하게 지금 나라를 갖다가 흔들어 지금 놓는 거죠. 모든 분야 지금 다 그래. 그래서 네가 하는 말이 네 입에서 하는 말이 답이 아니고 오답이다. 왜? 너는 네 식을 가지고 있고 또 상대는 상대 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0% 신뢰를 가지고 내 말이 맞다 아니다 라고 절대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들어와야 돼요? 이 우주의 법칙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와야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안에 밀도가 차기 때문에 물리가 일어나 가지고 내가 너를 갖다가 이해하고 바르게 이끌어줄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밀도라는 거라. 밀도가 안 차면요 절대 지혜는 안 열리게 되어있고 하늘과 스스로 통하지 않게끔 되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법을 지금 장착하고 있잖아요. 그죠? 뭘 갖추기 위해서? 내 질량에다가 안에 밀도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바로 내공이라는 거거든.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요 모든 것을 갖다가 다 풀어내고 또 모든 것을 다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힘이 스스로 다 만들어진다.